I'm back to ga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달 시작하는 9월 1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은요, 나스닥 제외한 미국 유럽 시장은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다우존스 0.78% 하락, 나스닥 0.68% 상승, 반도체 지수는 0.16% 상승입니다. 자, 전일 나스닥에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해서 새롭게 거래된 그런 첫날이었거든요. 자, 애플이 3.4% 상승, 그리고 테슬라는 15.53%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이 나스닥에도 있습니다만 다우존스 30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한 가지만 그냥 알아두시고 가면 되는데요. 다우존스는 시가총액으로 가중을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가중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조금 처진 부분 있고, 저금리 기조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은행주들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거 다 차치하고요.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래량이 다우존스가 조금 서면서 조정받은 것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밑으로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또 조정을 또 한 며칠 받아야 되겠죠. 그에 비해서 나스닥 신고가 랠리 계속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독일도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전고점 인근에서 전일 조금 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만 단기 바닥권 1800원 인근에서 강하게 1180원 인근에서 1190원 인근으로, 1187원으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해봐야 아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전일에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전일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이 1조 6천억을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5,600억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저번에 20일을 이탈했을 때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20일을 훼손하고 내려갈 때는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저께 전일 그러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요, MSCI 뭐 분기 리밸런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다, 비차익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매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분석해보면 뭐하겠습니까? 무너질 때 종목들 차익 실현 대거 했고, 손절할 부분도 손절 좀 했고요. 인버스는 전전일 들어갔고, 추가로 인버스 미리미리 빠지기 전에 적절히 잘 해칭으로 걸어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2490억 사주니까요,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MSCI에 편입된 종목들 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비교적 코스닥에는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고, 평균 대비해서 코스피에는 강하게 매도가 나온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일단 코스피 0.01% 하락 출발이고요, 코스닥은 0.20% 상승 출발입니다. 일단 출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다만 장이 열려봐야 이제 그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전일 강하게 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요. 하이닉스는 물량 대폭 축소했습니다. 기다리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대응을 그렇게 했고요. 셀트리온도 30만원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한번더 안내도 해드렸는데요. 30만 원 지켜야 됩니다. 30만 원 지켜야 되는데 일단 20일, 60일 선을 이탈했다는 것은 추가 하락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힘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위로 강하게 상승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러한 주가의 흐름에 대한 감각, 물론 감각이 전부이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는 그러한 감각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자, 셀트리온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 축소했다가 조금 조정 이후에 재반등 시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카카오 고점에서 빠지기 전에 그냥 청산 다 해버렸고요. LG화학도 빠지기 전에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왜? 시장이 흔들리는 자, 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보이니까요. 장 어떻게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이마트 중장기 가능하다 했는데 상당히 강합니다. 내려오면 저도 편입합니다, 이제.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추세 돌려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1%대 반등. 자, LG화학도 반등 나옵니다. 카카오 반등 나오고요. 자, 성란님, 그리고 꽁순이님, 반갑습니다. 하이닉스 강하게 반등하네요. 1.2%, NC소프트도 0.24% 반등, 코스피 시장 0.69% 상승 출발, 코스닥 0.27% 상승 출발입니다. 자, 여기 EDGC를 보는 것보다 일단은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자주 언급하기 위해서 셀트리온을 펴놓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대폭 축소했거든요. 비중 대폭 축소했어요. 야, 카카오 참 세긴 세다. 자, 올라가도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조정 받으면
시장이 안정을 찾는지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LG화학도 여기서 끊었기 때문에 뭐 노 프라블럼이에요. 낙폭 다 피해냈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쉽게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미국 선물이 지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0.07% 상승,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이 0.17% 상승 중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 관련해서 에러가 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포인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좋아져야만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여기 깨고 내려가거든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근데 참 많이 먹었거든요, LG화학을. 그래서 조금 지켜봅니다.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습니다. 권통룡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문의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자, 현금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포트폴리오 완전 축소 다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딱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급할 거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 못 먹은 거, 손해 아닙니다. 여기서 끊었거든요. 설사, 올라간, 매도 이후에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못 봤을 뿐이지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못 먹은 것은 심리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은 있을지 몰라도 손실 아닙니다. 그런데 안 던지고 막 버텨가지고 푹 빠지죠? 그거 데미지 가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딱히는 위험 관리 어저께 확실하게 했어요. 일단 여기를 뛰어넘고 20일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죠? 좀처럼 못 넘어가는 2374 여기를 올라타야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비율은 완전 다르잖아요. 코스닥은 나쁘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왜? 20일 지키고 있고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반면에 어저께 대박 때리면서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아직 몰라요. 여기 봐요. 종가 인근에도 올라오다가 아이고 좀 살려주나 했다가 벅 그대로 때리거든요. 아직까지 몰라요.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살짝 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방으로 포지션 이봐 선물 개인이 하방으로 때리고 있잖아요. 야한 번에 안 보내준다. 하방 잡았냐? 한 번에 안 보내줘 하면서 땡겼다가 나중에 훅 조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시라. 그거는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선물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닥터K는 선물 옵션 전문 트레이더예요. 주식보다 선물 옵션 더 잘해요. 그렇냐? 말로만 하면 또안 믿으시잖아. 자, NH 선물 해외 선물 실전 투자대에서 성적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5위로 입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고 일주일 늦게 참여했고 낮에는 리딩하니까 못합니다. 밤에만 했어요. 자, 19승 5패 누적 수익 59위, 59% 5위. 전체 수익 이때까지 쭉 해오던 거 하면 38승 6패 승률 86% 누적 수익 4만 달러입니다. 자, 다음 기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상위 랭크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8월 수익 우리 팀K 수익 공개 8월 달에도 수익 행진은 이어간다. 예야. 첫 번째 신규 회원 첫달 수익이 대박이에요. 22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470씩 플러스 나면 뭐 좋지 않습니까? 그죠? 유료 회원 가입 안내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카페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힘들어요, 혼자 하기. 여공이 혼자 하는 거 힘들어요.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요, 심리를 흔듭니다. 심리를. 외국인이 내지는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의 아픈 것과 그 심리를 잘 알아요. 그 길을 탁 건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힘들어요. 잘 가는 장에서야 누구나 다 되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만간에 진검승부가 이제 펼쳐진다. 여기 쭉 올라올 때야, 여기 쭉 올라올 때야, 뭐, 아이고, 아이고. 여기 쭉 올라올 때야, 뭐, 그죠? 나, 누구나 비슷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이제는 달라요. 이젠 다릅니다. 여기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달라진다고요. 진짜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제. 자,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자, LG 화학과 저 카카오를 아직까지 손안댄 이유, 손안댄 이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개별 종목으로는 손 대도 돼요. 그런데 뭐를 우선한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여기가 저항권이에요. 분봉상. 그죠?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여기 올라가도 60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죠. 5분봉입니다. 가도 튕겨 내려오는 게 기본이에요. 이 지금 이제 튕겨 내려오느냐, 강하게 돌파하느냐. 강하게 돌파하면 위에 또뭐 있습니까? 여기 120일과 240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내야 여기 정도 올라가야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3000, 2365 여기 정도 올라타야 이제 다시 한번 더갈수 있으려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닥은요, 이평선 올라타고 눌려주니까 여기가 지지의 역할을 하니까 코스닥은 아직 양호해요. 자, 성창 오토텍. 시장 그렇게 난리 부르스쳐도 안 빠지죠? 수소차 이슈 있어요. 자, 오늘 수소차 강하게 가네. 예야! 그러한 선취매성, 그죠? 순환매 예측을 잘하면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이거 봐봐. 수소차 플러스 나 있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2차전지도 비교적 양호하고요. 자, 전일 그렇게 두들패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나옵니다. 야, 참 장난하냐? 자, 자동차도 반등 나오고요. 자, 대림산업은 기업 분할 이슈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택배 증가할 것 같으니까 대한통운 이런 게 조금 또 들쑥하네요. 자, 엔터테인먼트도 양호. 게임도 뭐 비교적 그죠? 양호. 자, 5G 휴대폰 부품 혼조세. 온라인 결제 쪽 혼조세. 자, 바이오도 혼조세입니다. 진단 키트 다 던지고 났어요, 벌써. 자, 이쪽 비교적 약세입니다. 확실히 자동차 쪽이 이슈가 있어요. 그죠? 돌았을 때 가장 어디가 빨리 돌아서는가, 그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좀 돌았습니다. 그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근데 어디서 해야 된다? 뭐 고점에 날라가 있는 거 하지 마시고. 야, 신풍제약이 참 끝내주네. 자, 도훈님 반갑습니다.
성창 오토텍 지금이라도 살까요? 오케이. 뭐 박살 났습니까? 시장 그렇게 난리쳐도 안 빠져. 플러스죠. 자, 그렇다면 코스피는 지금 현재 지수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이 약간 지금 더 낮거든요. 딱 기다리십시오. 돈 들고 오늘 말고 그죠? 여기 밑에 딱 내려올 때까지 KMW 20일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 NH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것도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별 문제 없고요. 이마트, 유통 관련은 이마트에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죠? 중장기 의견 드렸고, 내려오면 이것도 슬쩍 담아볼 필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아, 강세가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못 가요, 지금 현재. 못 갑니다, 잘. 위에 여기가 뚫고 내려오는 순간, 안 된다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강세가 무너지는 넥라인이거든요. 자, 이거 봐봐. 여기가 인버스 없는 사람 인버스 타이밍이에요. 아직까지 모른다 그랬죠? 저항에서 딱 튕겨 내려온 겁니다. 어제 여기 인버스 타이밍, 여기 인버스 타이밍, 여기 인버스 타이밍, 저점 이탈하는 인버스 이렇게 투입했거든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에? 하락에 대한 베팅이니까 저항에 두드려 맞을 때 인버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심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 그러나 인버스 한15% 들고 있는데요. 주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빠른 매매 해야 되는데, 시그널 너무 많이 날려야 돼요. 선물은 그냥 1분에도 던졌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니까 팀원들이 힘들어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밴드를 넓혀서 수익 많이 내기보다는 해칭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충분히 낼수 있거든요. 선물이니까. 자, 성창 오토텍 양호. 자, 어저께 비교해서는 현재 외국인이 매도를 68억밖에 안 합니다. 다만 기관이 770억 합니다. 매도를. 그러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시장 잠깐 플러스 잠깐일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잘안 하죠. 그만큼 중요 라인을 어저께 깼다 이겁니다. 그만큼 중요 라인을 어저께 대박 깼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음봉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빨리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하락 크게 했는데도 이렇게 빨리 올라타야 다시 안정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플러스 갈려던 LG화학과 카카오 밀리죠. 왜?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지수 연동으로 움직이거든요. 프로그램 매수 한번 볼까요? 매도일 겁니다. 뭐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죠? 프로그램 매도 또 넣으면서 기관 외국인이 또, 밀 수도 있어요. 잠깐 올려준 거 저거 선물하고 옵션 파생 포지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매도 때렸던 애들이 여기 푹갭 상승하면 손실이거든요. 조금 더 가는 척 하면 손절 나옵니다. 털리고 난 다음에 밑으로 다시 빼는 거 있어요. 지금 여기 저항권이다 그랬잖아. 빌립니다. 그죠? 좋지 않은데. 일단 비차익은 매도 잡히고 있습니다. 비차익 바스켓에 담겨있는 프로그램 매매 현재 그것은 매도 좋은 거 아니네. 매수가 좋은데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매도 오늘도 매도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섣불리 LG와 카카오 이런 거 사지 않는 이유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종목은 매수 포인트 가능한데 시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장이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에요. 시장 먼저 판단해야 돼요. 시장이 아직 못 돌아섰다 이겁니다. 가격을 좀더 주더라도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매도 포인트 좋은 거 많아. 이거 지금 KMW도 여기서 던졌고, 그죠? 카카오도, 그죠? 카카오도 여기서 던졌고, LG화학도 여기서 던졌어. 빠지기 전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어저께. 안 두드려 맞았어, 안 두드려 맞아. 인버스는 플러스 나고 있잖아, 이봐. 그죠? 인버스는 비중을 늘렸거든요? 여기입니다, 단가. 그죠? 4,190원, 4,200원. 추가가 올라가잖아. 한번 끊어 먹어서 그렇지. 자, 꽁이. 공부하자, 공부. 여기 매도 포인트다 했지? 맞지? 쭉 내려가지? 인버스니까 매수 포인트. 여기 뭐라 그랬어? 저항이라 그랬지? 뭐? 매도. 그러니까, 인버스 사 들어가면 되는 자리야. 그 저항자리라 그랬잖아요. 정확히 두드려 맞고 내려옵니다. 그게 돼야 상위권에 입상을 가능해요. 선물, 거래, 잘난 척이 아니라. 한 달에 제가 마감은 59% 수익으로 끝났습니다만, 70% 수익 갔다가 마지막 날 제가 많이 깨졌거든요. 사실은. 욕심내다가. 주간 1위 하려다가. 주간 1위 하려다가. 3위였거든요. 주간 3위. 총기간 말고. 야, 주간 1위, 뽀다오 나지 않냐 하다가 깨졌어요. 뭐, 그죠? 그것은 뭐 병가지 상사입니다만, 그거 포인트 모르고 70%씩 수익 날것 같아요. 그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페이크 성향까지 다 간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크 성향까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선물 옵션에서 망해봐서 압니다. 망해봐서. 어떻게 나를 속여가지고 털어내는지를 너무 많이 당해봐서 안다고요. 잘난 척이 아니라. 그러면 잘난 척 그만하고 중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전일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계속 설명을 많이 하죠. 왜? 주식은 지금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지금 그 궁리 해야 됩니다. 사는 거는 여기 위로 올라와야, 사는 거는 여기 위로 와야 생각한단 말이죠.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코스닥은 여기 지켜야 돼요. 셀트리온 다 던질 필요 없죠.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습니다. 조금 줄이라 이겁니다. 조금 줄여. 조금 줄였다가 혹시나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사놓으면 돼요. 줄였던 만큼. 다 던지라 소리 아닙니다. 줄이라 이겁니다. 줄이라. 야, 성창 오토텍 3% 간다. 예야. 시장 마이너스예요. 코스닥. 퍼펙트! I'm Dr. K야! 던지면 빠지고요. 3에 올라가네. 아유. 안 산다 그래서 안 산다. 머리가 똘추처럼 보이네. 자, 셀트리온 다시 3만원, 회복, 시도 넣는데요. 좋은 거한 가지, 안 좋은 거한 가지입니다. 좋은 거한 가지. 여기 30만원권은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지지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은 지지거든요. 그거는 하나 좋아요. 저는 차트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좋은 거 하나. 20일, 60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빨리 돌파해야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수소차가 가거든. 외국인 플러스 들어오죠. 시장이 반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싶은 거딱 기다렸다. 이제 산다고요. 이제 산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시시한 보고 있잖아.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된다고 동그라미 딱 쳐놨고, 여기 저항을 돌파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외국인이 사 들어오죠. 선물 2,700개 사 들어옵니다. 아까 여기서 무너질 때 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어. 그죠? 사고 싶어 했던 거 있잖아. 이제 슬쩍 사 들어가는 겁니다. 달라요. 자, 코스닥 괜찮다 했는데 추가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없죠. 자,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확인하고 어저께 줄였던 물량 다시 사 들어가요. 어저께 위에서 끊어먹고 다시 여기서 들어가면 그죠? 이만큼 안 빠진 거안 토해내잖아, 그죠? 그거 빨리빨리 못 해내니까 못해서 그렇지. 저는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시합니다. 재수 없어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냥 숨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싫어요. 많이 꼽히던데 뭐가 그리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홍보 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좋아요가 너무 안 올라와요. 힘 빠져요. 그죠? 끝까지 할 겁니다만 그렇다고 저 포기 안 합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제가 구독자 지금 3,500 몇 명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요. 계속 3,500명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3만 5천, 35만 안될것 같아요. 나는 할수 있다!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말로만 안 해요. 말로만. 다 보여드렸어, 이때까지. 말로만 하지 않는다. 실전도 겸비했다. 실전 대회 가서 5등까지 하면 상장 줘요, 상장. 그죠? 상장 주는지 모르겠어요. 상금 줍니다, 확실히. 그죠? 9월 4일날 준다니까. 그거 나오면 또 인정하겠습니다. 팬이다. 고맙습니다. 팬인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본인한테 꼭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팬클럽 가입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 여기 보면요. 팬클럽 겸 그죠? 후원할 수 있는데 한명 가입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닥터케이 팬이다. 방송하는데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가입해 주시면 응당 그의 응당 저는 보답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참고를 하십시오. 자, 한국 사이버 결제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 KMW도 추가 매수 의견, 카카오, LG화 다시 재매수 일단 팔아먹었던 거 다시 또 사놓습니다. 그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걸 잘 해낼 줄 알면 위험은 충분히 회피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싫어요 꼽혔네. 자식. 백날 꼽아봐라. 아이고 참.
저번에 빙신 아니가 했던 애 제가 경찰에 고소해 놨거든요. 그죠? 댓글 욕한 애들 내가 고소를 두명 해놨는데 소식이 없어요. 두달 걸린다던데. 아, 되게 오래 걸리네. 그런 거 패스트 트랙으로 좀안 되나? 제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죠? 남한테, 그죠? 함부로 욕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빙신 아니가? 내가 왜 빙신인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날 바로 고소했습니다, 가가지고. 왜? 우리 경찰서가 바로 5분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냥 서류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사이버 모욕죄. 불이익 없어요. 싫어요 누른다고 불이익 없어요. 두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 배울 게 많고 득이 훨씬 많은데 뭐가 싫단 말이야, 그죠? 괜찮습니다. 본인의 싫고 좋고는 본인 뭐 취향이니까 선만 안 넘으면 돼요. 선만 뭐 빙신이가 이런 글만 안 적으면 돼요. 그걸 바로 고소하니까. 보여드릴까? 고소했던 거. 죄송합니다. 앞에 탭이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지금 책상 위에 뭐가 많아가지고. 제법 밑으로 내려가야 될 텐데. 여기 있네. 그죠? 경찰서가 고소했어요. 야, 형, 일 처리 빠르지? 곧 연락 갈 거야. 개나 소나 전문가? 내가 개나 소나? 아이고, 저런 말 하면 제가 고소합니다. 그죠? 여기 어딨노? 빙신이네, 이거. 이런 거 하면 제가 고소해버립니다. 바로 가가지고. 저런 애는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그래봤자 벌금 30만 원, 뭐 40만 원이겠지만, 벌금형도 빨간 거 올라가요, 빨간 거. 그죠? 뭣도 모르고 까불기는. 자, 일단 시장이 주가 하락하지 않고 조금 안정 찾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발을 살짝 담궜습니다. 그죠? 어저께 팔았다고 또 뭐 체면 치레한다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어저께는 어저께대로 빠질 것 같으니까 충분히 잘 피해냈고, 오늘 딱 봐서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 안 나오잖아요. 어저께 주범이 누구였다? 외국인이었어요. 1조 6천억 팔고 하는데, 그죠? 빠져나와야지. 오늘 외국인이 매도 안 하고 선물도 매수 들어오죠? 그럼 같이 발을 담궈야 됩니다. 형이 사잖아요. 그죠? 형님아, 살 끼가? 알았어. 나도 살짝 발 담글게, 그러면. 그죠? 이렇게 내려갈 때 말고 올라타는 거 확인 딱 하면서. 그죠? 과민한 게 아니고, 저는 나름 제 신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그냥 안 지나칩니다. 그죠? 길거리에 사람 누워 있으면요, 절대 그냥 안 가요. 경찰 신고해가지고 경찰 올 때까지 옆에서 딱 사고 안 나게 옆에 케어하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큰일 납니다. 횡단보도 딱 코앞에 딱 누워 있거든요. 차 지나가면 바로 그냥 끝장납니다. 아무도 옆에 안 갑니다. 그죠? 경찰 전화하면 빨리 안 와요, 또. 왜 빨리 안 오냐? 그죠? 할머니도 손수레 끌고 지나가죠. 그냥 안 갑니다. 할머니,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쪼꼬바 이거 하고 물티슈 이거 나중에 출출할 때 드시고 손 닦으십시오. 자, 그런 남자예요. 저만 아는 남자 아닙니다. 그죠? 근데 못되게 하는 놈들 있죠? 따따블로 갈봐줍니다. 따따블로. 따따블로. 안 참아요, 그런 건. 그래야 다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그런 짓안 합니다.
비단 댓글을 뭐 지칭해서가 아니라 못된 짓 하고 하면요 따따블로 갚아줍니다. 따따블로.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런다니까. 자, 뭐 오늘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고 적절히 반등 시도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야, 근데 어저께 그 상황은 참 조금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런데 이 주식은 제가 느껴본 이 주식은 굳이 이해 안 되는 걸 이해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순응을 하면 돼요. 그죠? 왜 저렇게 빠지지? 미국도 잘 가는데 뭐 등등등등 아시아권도 양호한데 미국 선물도 양호한데 왜 저렇게 빠지지 하면서 막 버팅기기보다는 형들이 오늘 팔려고 작정했는가 보다. 그냥 그게 맞춰서 가지고 있는 거 차익 실현하고 적절히 같이 대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격이 그렇게 뭐 과격하기만 하느냐? 과격하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렇지도 않아요. 눈물도 많아요. 감수성 풍부합니다. 노래 부르다가 눈물 질질 흘리고 그래요.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그죠? 공기업 노조위원장 출신. 자, 성창 오토텍 잘 가요. 꽁이! 제대로 잡았다잉! 그죠? 돈 아빠, 제대로 잡았어. 돈 아빠, 닥터케이 머리 좀 좋은 편이에요. 한마디 한거다 기억해요. 장유 산다 했잖아. 다 기억한다니까. 스토커가 아니라 한마디 이야기해주면요. 귀담아 들어서 그래요. 귀담아. 그냥 흘려 안 지나갑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중에는 카카오를 조금 더 지금 현재, 선호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지금 반등하네요. 자, 네이버도 여기, 그죠? 지지권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조금 더 이슈 있으니까, 그죠? 카카오로 접근합니다. 네이버는 이야기 잘안 했죠, 이때까지. 한 놈만 팹니다, 한 놈만. 이놈, 저놈 패지 말고요. 여러 명 있죠? 들어가가 한 놈만 패야 돼요.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여러 명 있잖아요. 들어가서 한 놈만 패야 돼. 한 놈만. 그럼 옆에서 안 덤빕니다. 한 놈만 죽으라고 패면 돼요. 진짜예요. 옆에서 쫄아가 안 덤벼요, 그러면. 인버스 좀 축소합니다. 인버스 축소합니다. 왜? 잘하면 여기 뚫고 올라가면 여기 동그라미 지났죠? 뚫고 올라가면 상승 전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5% 있는 것 중에 5% 일단 축소. 나머진 더 들고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10% 가지고 있던 거 20%까지 늘었던 거 다시 10% 정도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줄 알아야 돼요. 시장 상황 따라서. 야. 본전보다 약간 벌었거든. 조금 수익인데 먹은 것도 없는데 먹은 게 있든 없든 이거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버스는 축소하고 주식은 확대해야 돼요. 주식은. 제가 옛날에 락커였거든요. 대학 다닐 때. 그죠? 사실 지금 제 머리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좀 놀랄 텐데. 그죠?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 또 오늘 이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 그죠? 그죠? 제 머리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놀랄 텐데. 그죠? 락커예요, 원래 락커. 근데, 그죠? 야,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좀 묻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쇠사슬 지렁지렁 달고 가죽 잠바에 부츠 신고 절거덕절거덕 거리면서 지나가면요.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렇게. 그렇게 시비를 건다니까요. 난 깡패 아닌데, 락커인데. 그래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자, 성창 오토텍 오늘 웃고 즐기는 가운데 성창 오토텍 3.7% 올라가고요. 자, KMW 매수 의견 드렸고 NH 한국 사이버계열제 매수 의견 드렸고 카카오 자, LG화까지 매수 의견 드렸는데 비교적 양호합니다. 한국 뽑아놓은 거 많이 있어요.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요.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면 나는 가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운대 버스킹, 광안리 버스킹 한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중이니까 할수 없고요. 한 소절만. You are so beautiful. 꽁순이. You are so beautiful. 한 소절만. 다음에 한번
원래 방송하다가 노래도 불러드린 적 있어요. 반주 준비해가지고 요즘에 좀안 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좀 오버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쳐야 되는데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여기를 이제 띠 넘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저항, 여기 저항, 반등해도 여기 저항이다 그랬죠? 거의 그 말한 지점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잘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이평선은 단순하게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지만, 숨은 의미가 더 중요해. 뭐다? 밑에 깔아놓으면요,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이거 봐봐. 돌파하고 나니까, 저항받던 여 지지, 아,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 지지를 하고요. 여기 또 뭡니까? 저항권이죠. 밀렸던 자리. 여기 뭡니까? 저항받다가 돌려냈고, 돌려냈다 하더라도 위에 저항이 있어요. 또 이제 저항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여기 뭐가 돼야 된다? 지지가 돼야 돼요.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힘 응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 딱 돌파하고 여기 위로 올라타야 양호해지는 겁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양호. 코스닥은. 자, 다만 크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저께 1% 이상으로 강하게 빠진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폭으로 따지자면 1% 정도 상승했다가 1% 빠졌으니까 2.3% 진폭이면 1.15 정도의 반등을 가져오면 절반 반등이잖아요. 지금 0.93이니까 한 절반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외국인이 어저께 패대기 쳐가 빠졌는데 외국인이 패대기 안 치고 사줘. 그리고 선물도 끌어당겨줘. 장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대박 더 나빠지기보다는 반등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여기서 지금 저항권에서 좀 틀어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좌지우지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흥분했는가 봅니다. 그죠? 외국인 선물이 더 끌어당기면서 지금 4,000개잖아요. 5,000개, 6,000개 어저께 팔았던 거더 끌어당기면서 위로 당겨주면 양호. 어저께 만개 이상 패는 거 봤어. 근데 종가 가니까 그대로 유지 안 하고 좀 땡기죠? 5,300개로? 이런 것들이 비교적 최악은 아닌 겁니다. 여기 보면 2,400개 여기가 아마 12,000개 팔았던 날일 겁니다. 장중에 신나게 12,000개 팔다가 종가가 쓱 가니까 2,000개로 싹 돌려냈습니다. 장중에 적당히 교란시켜 놓고 막판에 훅 돌아올리고 이런 거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죠? 일단은 추가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확률 60%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는 외국인 선물이 추가로 자꾸 더 들어오려는 상황이 있고,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다만, 선물이,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매도 지금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축소된다든지 하면 더 좋겠습니다. 미국 선물은요? 뭐 그만 합니다. 그죠?
자, 오늘 DK는 약간 약세 출발.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유튜브 방송하면서 무료로 이렇게, 본인들이 말하는 핵심 노하우 많이 노출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근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여러분들께 근거 제시하면서 강의해 주는 사람, 자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그럼 말로만 하면 안 되는데 실전도 잘 한다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더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제가 받은 거 따따블로 돌려드릴 거고요. 좋은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저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합니다.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저 기독교인이거든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겠습니다. 좋은 곳에도 많이 기여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들 비교적 양호하게 갑니다. KMW도 양호하고요. 자, 카카오도 뭐 양호. LG화학도 비교적 양호. 자, 이거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가 조금 고점 부위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가 틀어 막히기보다는 약간 반등할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 저항인데 여기가 지지고 여기 박스권인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빠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판단을 해야 베팅을 할거 아닙니까? 선물이. 그죠? 약간 박스권인데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특별한 일 없으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요거 위에 돌파하면 양호해진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코스닥이 먼저 스타트 끊습니다. 전고점 끊으면서 돌파하면서 852. 코스닥 어디가 강한지 빨리 봐야 되겠어요. 코스닥 자동차가 강합니다. 자동차, 2차전지, 수소차 강해, 수소차. 닥터케이가 딱 들고 있는 수소차. 엔터테인먼트도 강하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강합니다. 자,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반등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비교적 약세예요. 비교적. 셀트리온 삼형제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정도. SK 바이오팜이 강세 보이는 정도. 나머지는 비교적 약세입니다. 신풍제약은 강하네요. 그죠? 신풍제약 같은 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잘못하면 홍콩 가요, 공짜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뉴스 막 나오잖아. 그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홍콩 가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언제 건드려야 된다? 적어도 20일 인근 이런데 하면 돼요. 이런데. 그죠? 지나가서가 아니라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20일 인근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딱 살라 할 때, 그거 먼저 체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딱 살라 하는데, 이런 위치인가? 이거, 굿! 이런 위치인가? 20이라고 딱 붙었죠? 아니면, 이런 위치인가? 이거 잘못 잡으면, 꼭대기예요. 잘못 잡으면. 그죠?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이격이 크다 이겁니다. 잠깐 올라갈지 몰라도 잘못하면 박살나요.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LG화학도 한번 보실래요? 포인트가 오늘 4 그러잖아요. 이거 떨어졌습니까? 붙었습니까? 붙었다. 1번 눌러 예야.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여기서 사면 안 된다라고 산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산다니까. 여기서.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이격이 크면 조정받는다니까요. 그게 특히 대형 우량주는 더 그래요. 그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격 클때 하지 마시고요. 언제? 그럼 여기도 할수 있었겠네. That's right. 그죠? 언제? 이렇게 조정 좀 받고요. 여기 딱 하면 된다니까. 20일 그러면서 10% 먹어내잖아요. 그리고 피해내고 다시 들어갔다고. 그죠? 10% 먹었는지는 여기 보여드릴게. 수익 공개. 그죠? LG화학. LG화학 7%, 8%, 카카오. 그죠? LG화학 10% 먹었잖아. 또 들어가요, 또. 7, 그것도 피해내고, 어저께 몇 프로 빠졌습니까? 제가 빠졌어. 그죠? 2.5%. 출권 챙겨먹고 또 들어갑니다. 그죠? 올라가면 또 먹는 거잖아. 가만 들고 있으면요. 토해내고, 뭐 그만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반등합니다. 좋은 거죠. 그죠? 어저께 강하게 빠지는 외국인의 집중 매도를 봐서 비중을 팍팍 줄이면서 위험 관리 잘 해냈고요. 자, 다시 돌아서니까 반등을 만약에 강하게 해내면 또 추가로 가겠으니까 다시 슬쩍 또발 담궈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유연하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수익 내기가 훨씬 좋다.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팀원으로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자,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9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좀 재밌게 방송했는데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